안녕하세요. 멍청맨입니다. 침착맨이 예전에 구이동에 작업실 있을 때 함흥냉면이면 나와서 왼쪽, 그 다음에 평양냉면이면 오른쪽이라고 했잖아요. 이쪽으로 가. 그럼 이쪽 가다가 이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? 서북면옥이 있습니다. 여기 유명한데요. 처음에는 나도 그냥 이게 뭔 맛이야?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땡겨. 이 맛이 있더라고. 아, 만두가 더 맛있다는 분도 있어요. 여기 만두도 유명해요. 여기 평양냉면이 저는 다른 데랑 또 비교하면 여기 여우 맛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 먹게 되더라고. 그래서 여기 딱 나오자마자 밥 먹으러 딱 나오면 이래요. 평냉, 함냉 이래. 함냉이면 이쪽으로 가야 돼. 평냉이면 이쪽으로 가야 돼. 그리고 평양냉면 가려면 이쪽, 함흥냉면 가려면 이쪽. 그 오른쪽에 있는 서북면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도 한번 갔거든요. 오적당 투어라고 해서 제 동생이랑 갔었는데 적당이 형은 그 영상을 지웠더라고요. 아마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와서 지웠거나 초반 영상이라 아니면은 모르겠네요. 그거 1년 되기도 했고 그 제 서북면옥 먹은 댓글에 세 번 먹어야지 진짜 맛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 서북면옥에.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는 평양냉면인지 모르고 가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. 그냥 제가 먹던 냉면과 다른 맛이어서 그냥 뭐지? 다른데 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먹으면 세 번째거든요, 평양냉면. 그 전에는 그 장충동에 있는 또 유명한 평양냉면 있어요. 그거는 마음 먹고 갔더니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. 다시 서북면옥 두 번째 도전 겸 오적당 투어 약 1년 기념 겸 침착맨 투어라고 할 수 있죠. 네, 가보겠습니다. Mon Kingdom. 서북면옥에 도착했는데 점심시간이어서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돼요. 여기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. 저는 78번이네요. 이런 옛날 번호 뽑는 식으로 뽑네요. 지금 73번까지 들어갔거든요. 전 78번입니다. 15 minutes later. 밖에서 약 15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왔습니다. 원래 제가 있는 방은 전통 바닥이었는데요. 2019년에 왔을 때는 의자가 없고 바닥에 앉는 방식이었어요. 제가 안 온 동안 바뀌었네요. 저번에 왔을 때는 냉면과 편육을 시켰는데요. 이번엔 유명하다는 만두와 냉면을 시켰어요. 냉면이 나오기 전에 만두를 하나 먹어봤습니다. 저는 다른 만두보다 특별하게 더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만두를 하나 먹으니 냉면도 나왔습니다. 평양냉면도 역시 면을 먹기 전에 달걀을 먹습니다. 평양냉면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무 맛이 안 난다고 느껴지실 거예요. 사실 저도 아직도 엄청 맛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. 아마 제가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세 번을 먹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장충동 평양면옥에서 먹을 때 국물에서 소고기 맛이 느껴지기는 했는데 원래 알고 있던 냉면의 맛을 잊고 자기 최면처럼 평양냉면의 맛을 느끼려고 하면서 먹으면 맛있는 느낌이 납니다. 더운 날 차가운 음식으로 몸을 식혀주는 맛도 있고요. 그래도 처음 먹을 때보단 훨씬 맛있게 먹었습니다.
번째 먹을 때 진정한 평양냉면의 맛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Monkingdom.